장구 박사의 4구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지난 시간에 공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모여있는 공을 관리하다 보면 공이 근접한 상황에서 얇게 칠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죠. 그래서 맛세이로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300점을 위한 맛세이 레슨을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장구 박사의 스마트폰 교재. 를 실행하겠습니다. 4구 중에서 자세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 지난 시간에 공 관리하기 14번 했고요. 오늘은 15번 맛세이입니다. 맛세이의 자세, 주의사항, 맛세이 칠때 당점을 어떻게 줘야 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맛세이 레슨은 고수들을 위한 맛세이가 아닙니다. 300점을 위한 맛세이 레슨. 뭐 500점, 1000점, 2000점 치시려면 내용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300점을 위한 맛세이 레슨. 이게 무엇이냐 하면, 가까이 있는 공을 이렇게 잘 치다가 보면, 빨간 공과 내 공이 너무 가까이 이렇게 붙으면서 얇게 칠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럴 때, 맛세이를 칠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쉽게 해결이 됐는데, 500점, 1000점 이상 치기 위해서는 같은 맛세이라 하더라도 좀더 정교하게 쳐서 공의 배열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치는 방법으로 칠수 있습니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정교하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레슨은 이렇게 정교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초보적인 맛세이 레슨입니다. 300점 정도에 어울리는 맛세이 레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맛세이를 쳐 나가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빠뜨리지 않았으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맛세이 칠때 전체적인 주의사항에 대해서 일단 훑어보고 가겠습니다. 당구를 처음 시작할 때 큐거리 연습을 처음에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맛세이 또한 큐거리 연습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당구를 칠 때보다도 조금 더 큐거리 연습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맛세이에 필요한 큐거리, 이러한 큐거리를 만드는 연습을 일주일 정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맛세이를 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큐거리에서는 당구대를 상하게 할 염려는 없지만, 맛세이는 위에서 아래로 찍다 보니까 잘못하면 당구대 바닥에 천을 찢을 염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큐거리 연습을 좀더 많이 해둔 상태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안전장치를 한 후에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당구 박사의 당구 연습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당구대 천을 교체하고 나면 나오는 쪼가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바닥에 깔고 이렇게 안전장치를 한 후에 안심하고 연습을 할수 있어야, 과감하게 연습이 되어야 조잡하지 않은 맛세이, 즉 제대로 된 맛세이 기술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안전장치를 해놓지 않고 맛세이 연습을 하게 되면 테이블을 손상시킬까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습득도 느려지고 보기에도 안 좋은 맛세이를 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를 한 뒤에 연습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큐선은 어깨와 나란하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당구공을 칠 때는 이런 식으로 겨냥을 하는데, 맛세이를 칠 때는 큐를 들고, 이렇게 들고, 큐를 든 선과 어깨선이 이렇게 나란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스듬하게 공을 바라보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그립은 이렇게 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쥐지도 않고, 이렇게 쥐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보통 엄지, 검지, 중지, 요세 손가락의 끝으로 가볍게 칩니다. 그리고 팔뚝으로 치지 않고, 손가락과 손목의 스냅 정도로만 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예술구 선수처럼 강한 마세이를 쳐야 되는 경우에는 팔뚝도 사용해야 되겠지만 300점이 이렇게 근접한 거리에 있는 두께가 보이지 않는 공을 살짝 콕 찍어서 득점하는 정도라면 굳이 팔뚝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팔뚝을 쓰는 순간 실수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손가락과 손목 정도로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큐를 아래로 내려 찍는 게 아니라 큐를 아래로 내려 떨어뜨린다. 떨어뜨린 후에 공에 부딪히고 튕기는 큐를 움직이지 않게 잡는다. 그런 느낌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세이를 친내 공이 어디로 갈까? 진행 경로는 어떻게 예측할까에 대해서는 내 공을 치는 당점, 그리고 그때의 큐의 각도, 그리고 내 공의 중심점, 요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예측을 하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세이 칠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마세이를 칠줄 안다고 해서 굳이 마세이를 치지 않고도 얼마든지 득점이 가능한데 마세이를 치는 사람들이 많이 조금 하수로운 방법인데 아무 때나 큐를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꼭 필요할 때 마세이가 아니면 득점이 안 된다거나 마세이를 쳐야만 공의 형태를 유지해서 연속 득점이 가능하다거나 이럴 때 써야지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득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좀 하수다운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간단한 마세이 주의사항은 이 정도로 하고요. 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도 있는데 마세이 칠때 주의사항, 큐거리 연습 일주일 후 시작한다. 처음부터 마세이를 찍으려고 하지 마시고 먼저 왼손의 큐거리, 마세이에 필요한 큐거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보통 이런 마세이는 300점에게 이렇게 치는 마세이는 거의 필요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친다 할때이 팔꿈치를 옆구리에 붙여서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치는데 이런 마세이를 칠 경우라면 차라리 뱅크샷을 친다거나 쿠션을 이용해서 치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이런 마세이는 치지 마시고 이렇게 틀 위에 또는 당구대 바닥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콕 찍는 마세이 정도라면 성공률도 높고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그런 마세이 정도를 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천을 이용해서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해둔 후에 연습을 해야 연습도 효과적이고 실력도 빨리 향상되고 그리고 마세이를 구사하는 형태도 제대로 된 마세이가 만들어지지 소극적인 마세이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마세이는 찍지 않는다. 그리고 300점에 필요한 마세이란 무엇인가? 가까이 모인 공을 관리하다가 이렇게 얇게 칠수 없는 상황. 그리고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서 있어서 뱅크샷을 쿠션을 이용해서 칠수 있다면 뱅크샷으로 득점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마세이로 치는 것보다는 더 좋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세이의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세이를 칠 때는 큐를 어깨와 평행이 되도록 들고, 이런 상황에서 마세이를 쳐야 되는데, 흰 공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얇게 치고 나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큐선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고요. 이 큐를 이렇게 들고, 그리고 큐와 어깨가 평행이 되도록 들고 이 서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을 바라보면서 서서 이렇게 찍는 것이 아니라 큐선을 맞춰놓고 그 큐선에 어깨가 나란히 되도록 섭니다. 그런 다음에 큐를 세워서 큐를 잡은 그립 부분이 오른쪽 귀에 살짝 스칠 정도? 이 정도의 각도가 가장 일반적인 마세이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이렇게 들어서 겨드랑이가 벌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팔꿈치는 아래로 향해서. 팔꿈치를 든다는 것은 팔뚝으로 마세이를 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고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떨어뜨려서 손목과 손가락의 움직임만으로 마세이를 칠수 있도록 하는 자세를 잡는 게 좋습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큐의 진행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큐와 나란하게
한 다음에 Q를 세우는데 세웠을 때 Q가 오른쪽 귀를 스치듯이 그립 부분이 오른쪽 귀에 스치듯이 Q를 세운 다음에 그렇게 해서 공을 비스듬히 내려다 본 다음에 Q를 쥔 손은 엄지손가락, 검지, 중지의 끝부분으로 가볍게 쥐고 손목으로만 치는데 팔뚝으로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쾅 하고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Q의 무게에 의해서 Q를 아래로 탁 내려 떨어뜨리면 공에 부딪혀서 Q가 옆으로 튕겨 나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때 그냥 Q를 잡아주는 겁니다. 콱 찍는 것이 아니고 내려뜨린 후 공과 부딪혀서 Q가 반발에 의해서 튕길 때 그때 잡아주는 겁니다. 움직이지 않도록. 자, 요렇게만 해도 이 가까운 거리에서는 충분히 마세이로 득점이 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런 요령으로 해서 실제로 득점이 되는지. 자, Q의 무게로만 가볍게 떨어뜨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마세이의 자세 부분은 요 정도로. 자, 그 다음에는 마세이의 경로를 결정짓는 당점에 대해서. 마세이를 처음 치시는 분들은 과연 당점을 어디를 주고 쳐야 되느냐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그랬고. 자, 흰 공을 확대해서 그렸습니다. 마세이를 쳤을 때 내공의 경로를 결정짓는 요인은 흰 공에 어디를 치느냐 당점이죠. 그리고 그때 칠 때 Q의 각도가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느냐. Q의 각도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Q볼의 중심. 이렇게 요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하면 마세이를 쳤을 때 내 공의 경로가 어떻게 될지를 대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공을 칠 때 7시 방향 투팁의 당점으로 치는데 물론 위에서 바라본 당점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치게 되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세우지 않고 살짝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중심이 신공의 중심이 여기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먼저 나아가겠죠. 충격에 의해서 이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얘는 회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전을 준 쪽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인 경로는 이렇게 휘어 가는 겁니다. 만약에 Q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있지 않고 바짝 거의 90도로 세워져 있다. 그러면 공은 어떻게 될까요? 공은 90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중심 쪽으로 이렇게 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 방향에서 이렇게 치지 않고 Q를 더 눕혀서 이렇게 친다고 한다면 공은 어디로 갈까요? 이렇게 급격하게 휘지 못하고 당점과 중심선을 이은 방향으로 많이 진행한 후에 조금 회전에 의해서 조금 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겠죠. 지금 이 선은 Q의 각도가 적절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리고 똑같은 곳을 쳤는데 90도를 넘어서 오히려 반대쪽으로 이렇게 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흰 공은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으로 진행하겠죠. 이렇게 내공의 경로를 결정짓는 요인은 당점과 그때 Q의 각도 그리고 Q볼의 중심, 그 관계만 생각을 하면 대체적으로 예상이 가능합니다. 자, 300점에 필요한 마세이 레슨은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휴거리 연습을 일주일 한다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써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한 내용부터 써 있는데, 큐거리 연습을 일단 일주일 한다. 이런 큐거리, 마세이의 필요한 큐거리 연습을 일주일 하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를 하고 연습을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과감하게 연습이 되어야 마세이가 남들이 봤을 때 자연스러운 마세이가 됩니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안 해놓고 불안한 마음에서 연습하다가 습득된 마세이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되게 조잡하게 느껴집니다. 마세이 연습 제대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당구박사 찾아오시면 천을 이용해서 당구대가 손상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마세이까지 레슨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300점에 필요한 3쿠션, 초구 치는 방법, 앞돌리기, 뒤돌리기, 옆돌리기, 세워치기, 대회전, 그리고 약간의 계산법도 필요하겠죠?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도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부천 당구박사 당구연습장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당구박사 방문하셔서 레슨에 필요한 배치,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당구대 위에 펼쳐놓고 정확한 연습하시면 실력 향상이 빨리 되실 거고요. 실력 향상을 빨리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배치도입니다. 정확한 배치도를 가지고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 습달이 빨리 됩니다. 그런 면에서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 구입하시기 바라고, 또 가까이 사시는 분들은 방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